제10기 대주배 남녀 프로 시니어 최강자전 유창혁 9단과 권효진 7단의 바둑입니다. 유창혁 9단도 그동안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해봤지만 놀랍게도 이 시니어 대회는 출전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권효진 7단은 우승은 그만두고 결승에 진출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우승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감을 밝혔는데요. 권효진 7단이 그동안 유창혁 9단한테 역대전적에서 4전 4패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우승, 그리고 유창혁 9단한테 한 번도 못 이겨봤는데 처음으로 한번 이겨보는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이제 이번 대회 결승전을 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대진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대진표 보시면 권효진 7단은 본선 1회전에서 이창호 9단을 이겼어요.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할수 있는 이창호 9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성재 9단, 그 다음에 이민재인 8단을 이겼는데, 이민재인 8단하고도 바둑도 이제 엎치락뒤치락 좀 했었습니다. 이제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에 한번 역전됐다 다시 역전시켰거든요. 권효진 7단이 바둑맘이라는 유튜브 활동을 하잖아요. 초반에 인공지능 연구량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좋은 적이 많습니다. 반면에 유창혁 9단은 1회전에서 여전사 박지은 9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기섭 8단, 그 다음에 김혜민 9단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번 결승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8기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결승에 진출했다가 서봉수 9단한테 져갖고 우승을 놓쳤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떨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아마 권효진 7단은 초반에 인공지능 연구한 거로 포석에서 앞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유창혁 9단도 상대방이 뭐가 강한지 알 거잖아요. 3-3에 뒀습니다. 3-3에 둔 자체를 약간 손해지만 이 근처에서 복잡한 정석이 나올 게 없죠. 그런 걸 피해가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뛰는 건데, 유창혁 9단이 이렇게 처진 날짜로 왔다는 거는 요 형태는 나도 좀 공부한 게 있다. 유창혁 9단도 인공지능 정석 공부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날일자를 두고 여기로 왔을 때 여기 붙였잖아요. 이런 게 이제 권효진 7단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인공지능은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받으라고 돼 있었는데, 이렇게 왔을 때는 머리를 붙이고 이렇게 응수를 할때 이렇게 늘어서 여기까지 흙이 약간 좋아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인공지능 정석으로 맞붙으면 흙이 약간 좋게 그렇게 이제 풀렸습니다. 자, 여기 붙였을 때도 이렇게 넣고 넣으니까 이게 흙을 하나 붙였고 하나 붙였고, 그리고 좌상기 백지정에서 싸우는데 흙돌이 별로 공격당할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이제 흙이 좀 좋은 겁니다. 자, 여기 꽉 막아서 네, 상변을 지키고 우변에 두고요. 그럼 하변은 이제 흙의 차지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을 때 이제 다가서고 여기 날짜 뒀는데, 여기 33 정석은 이 정석은 뭐 너무 유명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백이 둔다면은 여기나 요런 데 둬서 요한점 움직이는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보면서 선수 활용을 하고서 두는 게 좋은데, 요걸 안 하고 바로 붙여왔거든요. 붙였을 때 흙이 이렇게 늘어두면은 이게 흙이 약간 그 우세한 초반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우세하다고 해봐야 백도 뭐 엄청나게 실수한 건 아니니까 한집 정도 좋은 거예요. 그럼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를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나 해서 미리 교환을 하고, 이게 집으로 득이죠. 그 다음에 어깨 짚고 뛰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전은 젖히니까 늘고 나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을 때도 요렇게 받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러는데, 뭐 요거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붙이고 젖히고 어깨를 짚었습니다. 자, 이 어깨 짚었을 때 여기를 하나 밀고 여기를 뒀잖아요. 요런 거한 다음에 요거는 빨리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미리 해놔라. 어차피 그거 이렇게 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하나를 미리 해놓는 게 정수다라는데, 요걸 안 하고 여기를 왔거든요. 요거는 붙이는 거하고 일장일단인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서 이제 5대5를 만들어서 이제 바둑이 이제 5대5로 해서 두고 있는 건데, 젖혔을 때
관성적으로 젖히니까 다도 젖힌다, 드젖힌다 이렇게 둔 건데, 요수는 관성적으로 둘 데가 아니고 요 자리를 찔러 가야 돼요. 여기 흙돌들이 약하니까 연결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여기를 두면 받아야 됩니다. 요걸 이렇게 받아두면 이거 단수치고 나오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요들이 그거 방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도 이쪽을 두면서 중앙에 이제 제공권 장악하면서 요도를 보강하는 건데, 여기를 끊고, 그러면 여기를 밀때 들여다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켜서 여기 움직이는 것도 보는 건데, 이런 데 붙이는 맥점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다시 여기 보강을 하는데, 요거는 흙이 약간이라도 좋아요. 거의 5대5에서 약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받지 않고 좀 반격을 했다면 100이 뭐한 0.12집 정도, 아직은 그 정도는 좋은 건데, 실전은 이 관성적으로 받는 이한수 때문에 1차 역전이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러면 흙이 여기 있었을 때 기세로 그냥 관성적으로 무조건, 저 같으면 이거 숨도 안 쉬고 2단 젖혔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때 뭔가 이런 단수를 치고 이런 반격을 하는 수가 신경이 쓰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 수에 대해서 요거를 하나 선수하고, 그리고 이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렇게 단수 칠때 이렇게 꽉 박고 싸우는 걸로, 다음에 여기를 늘어도 이걸 단수 치고 싸우면 백이 좀 좋다, 한집 이상 좋다고 나옵니다. 이거 어디든 쳐도요, 무조건 패를 안 받고 뚫어버려요. 이게 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백이 좋다는 건데, 이제 유채역 구단 생각에는 금방 같이 싸우는 그이 단수치고 붙이는 맥점이 날카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한 끝에 그렇게 안 두고 여기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성적으로 둬야 될때한 명은 관성적으로 둬서 손해를 보고, 한 명은 관성적으로 안 둬서 손해를 보고, 그래서 피장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이 여기를 미니까 다시 흙이 좀 좋아졌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늘고 한번더 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놔야 되잖아요. 요렇게 하고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꽉 이어놓으면 이쪽이 모양이 튼튼해서 여기는 잡히진 않습니다. 요거 하나 끊어두는 정도인데, 여기 꽉 막아두면 요 백돌들이 떴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두면 이게 여전히 흙이 약간 좋아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호구 치니까 요걸 들여다봤거든요. 사실은 이제 호구 친 수도 잘못됐지만 들여다본 수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여기 2단 젖히는 수를 여전히 둬야 돼요. 다만 여기서 인공지능이 그 흙이 최선이라고 두는 수는 못둘것 같아요. 흙은 여기다 두고, 요걸 이으면 이쪽으로 반격을 해서 흙이 좋아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요걸 안 입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은 다음에 양단수가 있으니까 흙이 여길 빵 따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단수치고, 요렇게 하고, 들여다본 다음에 그 넘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거의 5대5를 백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흑이나 백이나 이렇게 못둘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백이 여기를 젖히면 흑은 여기 늘것 같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밀어놓고 이런 거 선수하고 이쪽을 공격하는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백이 1로 뒀으면 백이 좋은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돌이 붕 떠갖고 여기 어디서부터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백이 상당히 좋은 건데, 유창엽 구단은 뭔가 반격하는 수가 있을 때 호구치고 여기를 젖히고 요 단수를 치고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별로 이제 백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으면은 백이 안 좋아요. 여기를 끊어서 반격하는 수는 사실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흙도 이 반격이 떠오르지, 떠올리기 힘든데, 백도 이 장면에서 3으로 여기 끊는 수는 서로 간에 생각을 못하는 진행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채역 구단은 그걸 못 보고 이걸 들여다봤는데, 그렇다면 흙이 이 장면에서 이걸 이어주지 말고 이렇게 단수치고 반격하고 여기를 밀어가면
두고요. 지키고 끊을 때 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요거는 크기 약간이라도 좋아요. 요 접점은 별거 아닙니다. 실전에 나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쪽이랑 요한점 끊기는 거랑은 가치가 비슷한데, 중앙이나 이 하변에 흑세력이 좋기 때문에 요거는 흑이 약간이라도 좋아요. 한집 정도는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거 못하고, 반경 못하고 여기 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흑돌들을 다시 공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를 받아준 게 또한 실책이에요. 여기는 이 대마들 지금 많이 위험하거든요. 이 대마도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부터 반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는 좀 모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효진 칠단도 그냥 도망가기 싫어서 여기를 민 건데, 그쪽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둬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부터. 그리고 이걸 밀고 나가면 여기 끊고, 이을 때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끊은 뒤에 단수의 양단수가 있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싸우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권효진 칠단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힘든 진행인 게, 여기를 이었을 때 이거를 젖히고 뭐 이쪽 어디를 받으면 여기 맞고, 여기를 받아주면 여기 붙여갖고 끊고, 이런 복잡한 변화를 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너무 죽은 것 같이 보여서 사람이 두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이걸 못 뒀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한 거죠. 사람이 보기 힘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권효진 칠단은 이쪽으로 밀었고, 이때 백이 여기를 늘어서 뒀으면은 백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고, 흑이 최선이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단수 치는 거예요. 이어지면 이게 죽으니까, 이건 뭐 너무 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끼우고 단수치고, 여기를 빵 따내서 흑이 살아가요. 그때 이제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 하변에 백집이 커졌죠. 흑집은 좀 줄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약간 우세합니다. 한집반 정도. 다음에 이런 정도 오는 건데, 한집반 정도 우세. 그러니까 백 흑도 여기를 늘었을 때그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 어느 정도 가는 거다. 백은 다만 이렇게 두면 한집반 우세하니까 이게 최선이죠. 근데 실전은 백이 여기를 늘지 않고 요걸 선수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를 젖히고 끊을 때 이걸 돌려서 이렇게 되면 백대마가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7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실전에 나오지만 이렇게 두고 받아준 다음에 여기 입구자를 두면 여길 젖히고 끊고 돌리는 건안 되니까, 이렇게 두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맥점을 둬도 이렇게 둬봐야 단수치고 이으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백대마가 다 걸리죠. 그래서 여기를 젖혀 둔 건데, 아까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쪽을 받으면 안 되고요. 중앙이 중요한 자리니까 요거 받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부터 반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두고 여기 끊을 때 있고, 그리고 이거 단수 치고 요렇게 하고, 그때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두고 들여다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자고 할때 이걸 단수 쳐서 이거 따는 건 이렇게 해서 패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따고, 예, 이렇게 패를 하는 거예요. 패를 하는데 또 이쪽에서 패를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패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좀 백이 좀 곤란하고요. 아래로 있고 따고 이렇게 쳐서 요쪽 모양 패인데, 이 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흑이. 그래서 패를 하면서 버리면 다음에 이제 흑이 이제 이 여기를 들여다볼 때백 요거 하나 끊어놓고 있고 뭐 이런 거를 건너붙여서 넘을 때 다시 단치고 딸때 여길 두면 이렇게 하고 다시 따고 있고. 그래서 이런 패 싸움을 계속 하라고 그러고 여기를 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흑이 한집반 정도 불리한 거로 아직은 긴 바둑이다 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인데, 제가 이거 스스로 놔보고
보면서 따라놓기도 지금 힘들거든요. 이거를 수읽기로 이 속기로 진행되는 이 대주배 결승전에서 권효진 7단한테 두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를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들을 빨리 중앙으로 도망을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어떻게 단수를 치던가 미리미리 가이수를 했어야 되는데 권효진 7단이 인공지능의 타겟수법은 잘안 죽는다. 이거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받아주는 순간에는 여기 입구자 나와서 이 흑대마가 거의 죽었습니다. 인공지능도 이때부터는 흑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받아준다면 더더욱 안 된다. 근데 이거 안 받고 두는 것도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좀잘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전 여길 나오고 요거 하나 한 다음에 두니까 딱 젖혀서 막아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변도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요 교환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권효진 7단이 이제 좀 대마를 살려보려고 여기 끊고 이쪽이든 뭐 하나 이제 트집을 잡아갖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그냥 여기 끼워 이으면 제일 간단합니다.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은 돼요. 여기 끼워 이어도 됩니다. 뭐 어디 받아주면 되고 여기를 계속 공격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제 늘어서 실전에 나오지만 이렇게 늘어서 두면 됩니다. 요두 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끊었거든요. 조금 찝찝하죠. 조금 찝찝한 게 있어요. 이제 이쪽이나 이쪽에 이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해와서 싸우자고 했으면 조금 시끄러운 게 있어서 사실 유차역 구단이 이런 건 괜히 한 겁니다. 근데 권현지단이 그냥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끝났어요. 요 자리를 딱 지키니까 꼼짝 못하고 죽었는데 이게 아무런 대가 없이 흑대마가 그냥 죽은 거거든요. 흑대마 그냥 죽은 다음부터는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는 항상 한 20집 정도 이긴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20집 이긴 바둑을 뭐 차이 나는 바둑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유찬혁 구단이 목숨만 살려줘. 목숨만 살려줘로 둡니다. 뭐 살기만 하면은 이겨 있다. 그러니까 이 백대마를 잡으러 오는 건데, 이거 뭐 사실은 이 백대마가 워낙 수가 많아갖고, 두 집이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수상전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흑대마를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 놓고 위아래에 있는 흑집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냥 바둑을 두고 있는데, 승률은 여기 아까 잡았고 여기,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요 자리를 100이 놓은 다음부터는 100의 승률이 99%예요. 집 차이도 뭐 많이 났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계속 두고 있는데 이제 권효진 7단 처음 결승에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던지지는 못하고 계속 두고 있는데요. 두고는 있으나 이미 뭐 추격은 안 되는 상황. 요런 두 점도 주고 근데 저기 상병이 다 깨졌잖아요, 이미. 지금 시점에서 굳이 개가를 한다면은 유차역 구단이 한 26집 정도 되겠습니다. 많이 차이 났죠. 얘가 죽은 다음부터는 안 된다.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진 거는 권효진 7단이 불리하니까는 버티다가 차이가 더 벌어진 거죠. 오래간만에 유차역 구단이 킬러 본능, 그 공격, 아무래도 옛날에 유차역 구단이었잖아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답게 멋진 공격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대주배에서 첫 우승을 했는데요. 권효진 7단은 아직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언제 다음에 또 한번 꼭 우승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